뉴스 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홍라운 역을 맡았던 김유정입니다. 너무 큰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시청해주셨던 시청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끝났지만 종영했지만 가끔씩 한번 생각나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드라마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재밌어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웠고 또 사내 옷을 입다가 갑자기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했고 또 스태프분들께서도 좋아하셨고 즐겁게 촬영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. 저희가 워낙 배우분들 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과도 감독님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촬영을 해서 같이 힘들어도 힘내자 하면서 서로 응원해주면서 격려하면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잘 챙겨주고 잘 해줘가지고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 또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같이 더운 날부터 시작해서 추워지기 시작할 때까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서로한테 도움도 받고 또 많이 배우기도 한 것 같아요. 네, 정말 깜짝 놀랐고요. 처음으로 저희 드라마 팬분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드라마를 다 보신 건가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좋았고 또 감사했었어요. 지금 일단 영화 일정 때문에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스케줄이 정리가 되면 학교 생활도 하고 또 겨울방학 보내고 포커스 뉴스 독자 여러분 그동안 구름 그린 달빛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